이거 피가 거꾸로 긋는 기분이구만 이거. 여기 이 발바닥이 움푹 패인 것이 용천혈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꾹꾹 눌러주면 피로가 아, 가실 것입니다. 아이고 시원하네. 홍준이. 아이고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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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아줌마 아줌마 이러면 안 되죠. 자 이민희 씨, 김태현 씨, 라스트. 자, 연기의 진술 한번 봅시다. 연기의 달인. 자, 레디. 액션. 자, 가요. 여기 발바닥이 이렇게 움푹 패인 곳을 용천혈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꼭꼭 누르면은 피로가 많이 가실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구만. 오. 호텔에.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홍준이! 네? 왜 이러세요? 아무 말 말게 사람 죽겠대 홍준이. 아무 말 말게. 이면식 씨가 오리지널 한번 보여주실 수 그럴까요, 있으실까요? 홍준이? 아이고 라졌네. 예. 벌써 이거 저기 목침 되신 거 보세요. 예. 아 살짝 제대로 들어가시네요. 네. 야, 10년 만에 하시는 거죠? 10년 만에. 오리지널 보겠습니다. 네, 10년 만에. 액션. 여기 발바닥 움푹 패인 곳을 용천혈이라 하는데 여기를 지그시 눌러주면 피로가 풀립니다. 좀 더 위에. 아이고. 여기 말하십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홍준이. 왜 이러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환장해 보긴 처음이로서 홍준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잠시만요. 이건 누가 봐도 그러면 예 이명희 선배님 예 이명희 예예 예. 하나도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아이돌의 조상이죠. 네. 조상. 감미한 조상입니다. 1세대죠, 1세대. 원조 아이돌 안 그러고 네. 재밌게 보신다고 아이돌 조상 아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한 3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활동했었어요. 중국에서? 네. 중국 팬 되게 많죠? 근데 저도 이제는 아이돌이 아니라서 중국에서도? 네, 그렇게 뭐 따라다니는 팬들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뭐 아줌마, 아저씨들부터 애기까지 많이 알아보시고 아니, 저기 저희가 듣기에는 공항이 꽉 차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고요. 네,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에? 네. 어쨌거나 데뷔곡 중활동 당시에 김희선 씨를 제치고 인기 투표 1위를 할 정도였대요. 근데 이게 의외로 중국 가면 음식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게요. 저는 중국 음식이 아직도 먹고 싶어서 체질이다. 네, 네. 정말 좋아해요. 진짜요? 여기 특이한 것도 많이 먹어봤어요? 중국 음식 중에? 초반에 갔을 때는 뭐 노루임줄 요리, 비둘기, 비둘기 뭐 자라, 뱀탕 뭐 이런 거 아유. 많이 주셔서 그런 거 먹고요. 보양식적으로. 네, 그리고 평소에는 개구리 요리 좀 잘 먹어요. 개구리 요리 좋아해요? 네. 뱀탕은 없어서 못 먹어요. 어머머. 조금 약간 고가 음식이라서. 어떤 맛이 나요? 닭 국물? 아는데 뱀탕은 이봉호 씨도 자주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봉호 씨는 못 먹어요. 아, 뱀술은 먹어도. 뱀술을 드시는 거야. 뱀술이에요, 뱀술. 다시 뭐 우리 감미연 씨가 미쳐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요새 그 유행하는 춤이 그 두통춤이죠? 네. 그럼 노래 좀 들어보고 춤도 한번 그래요. 그래, 한번 볼까요? 네, 미쳐가. 춤은 너무 예쁜데 왜 웃어요? 여기서 보니까 네, 자꾸 이영희 씨가 이명희 씨가 딱 보이잖아요. 좋으세요? 네. 그... 아, 뭘 좀 더 주세요. 뭘 좀 더 주세요. 왜 오마이 하라고
이 춤이 그냥 두통춤인데 보니까 내용이 있네. 춤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나 한번 해봐요. 제가 보니까 음악이요. 주세요. 말하자. 멘트까지 하면서 멘트까지. 아, 어쩌면 죽겠어. 약 좀 드세요. 해탈량 아니에요. 다 드세요. 아, 어쩌면 죽겠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데 나는 이렇게 봤는데 그 춤을 아,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어머어머 야 길을 가다가 네. 날씨도 덥고 통증이 나서 어. 쓰러지지 않으려고 그건 아니다. 우리 감미연 씨 특기가 개소리 내기예요. 개소리? 아니 어쩌다가 아, 이런 특기를 연습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연치 않게? 네, 평소에 쭉... 개를 굉장히 좋아해서 개 어떤 특이한 소리를 제가 조금 감지해요. 어떤 소리요? 그래 좀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우선 새끼 강아지 소리. 또 있어요? 그리고요 그 새끼 강아지니까 너무 이렇게 조그매서 잘못해서 밟았을 때. 아, 개 밟는 소리. 네. 우리 사막기에 강아지 소리 잘 내는 분 한 분 계세요. 김지선 씨가 있는데 그럼 두 분이 개 소리로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개 대화. 예예. 개 소리 대화. 아니 맨 처음에 인사부터 좀 이렇게 좀. 소리 인사하고. 개 대화. 아 사람은. 네. 그럼요. 아 근데 지금 다 알아듣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 네. 아, 지금 오랜만이다. 머리 이번에 스타일 잘 어울린다. 춤 이쁘다. 오 이쁘다. 아, 노래 대박 날 것 같다. 오, 그렇죠. 아니, 개소리를 그렇죠. 자막을 쓰고 그래. 이거 뭐 아무도 알아들을 만합니다. 자막 써주세요. 계속해서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네. 20대 성인 여성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나와!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의 행동 중 거칠지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0. 자박글기였습니다. 여성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분들. 마지막으로 손목 확 언제였어요? 네? 손목 확 언제? 전에 한번 술 먹고 한번 끌려간 적 있어요. 네네네 여기까지. 자 정답자 확인할게요. 정답자 확인. 남자들은요 이렇게 더 멋져 보이려고 일부러 좀 거친 행동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민 씨는요? 후진할 때. 남자 이렇게 후진을 하잖아요. 근데 꼭 필수가 후진을 할 때는 이렇게 걷어줘야 됩니다. 아하, 힘줄 보이게. 여기. 네, 힘줄이 예, 힘줄이 보이게 걷어주고. 여자친구 옆에 앉아 있으면 띠리리리리리리리리 깡! 제가 제 차 아니었거든요. 제 차 아니고 여자친구 차였어요. 오 마이 갓. 뒷범퍼가 내려앉았어요. 오 마이 갓. 여자들은 왜 그런 거 좋아하지 않나요? 남자들한테 이렇게 남자가 손을 이렇게 잡아 왜 이래 하지 마.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래? 아 됐어. 이러면 가만 있어. 따라와. 이런 거 되게 좋아.